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우리 요 네 구절 중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요게 이제 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속의 신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글자가 좀 중앙에 오지 못하고 있긴 한데 컴퓨터가 서로 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서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고 예.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빈 그릇으로 나가는 예, 그런 자세고 또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내어맡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뭐 이 땅에 오셔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는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도 전적으로 순종하셨죠. 순종하지 않으신 때가 없죠.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셨는가 복종하셨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에게 모범이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동시에 피조물로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형태로 복종하셨는가를 보면서 아 저런 수준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 이 말씀을 뭐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최고로 낮은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눈이 좋으신 분은 이제 보이시고 눈이 좀 안 좋은 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맨 위에 거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어떤 자세로 또 일하셨는가 하면 이제 인성을 입으셨어요. 잠시 신성은 하늘에
놔두고 오신 것은 아니죠. 안에 이제 감추고 계신 거예요. 토끼가 예, 그 바닷속 용궁에 그 별주부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용왕님 앞에 가가지고 만든 동화책이지만 네 간이 좀 필요하다. 내 간은 저기 지상에다가 바위에다가 놔두고 왔다. 한 번씩 말려야 되기 때문에 바위에 얹어놓고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예, 거기를 얹어놓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안에 감추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셨는가를 보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신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의 뿌리입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 우리 다 아시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요일날 나오신 정도면 그러나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사소한 거 하나 하더라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 내 뜻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는 내 스스로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뭐 예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냐.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겸손의 뿌리입니다. 겸손의 뿌리. 우리는 이런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눈꽃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뭐 돈을 쓴다거나 뭐 조금의 어떤 제스처 눈꽃만큼도 그런 것을 안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할 때 뭐 할 때 사람이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전화 한 번 안 해주네. 예. 그 목사가 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아,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좀. 헌금하고, 예. 상대적으로는 좀 많을 수가 있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헌금 때문에 또. 아무튼, 봉사든. 어느 액수부터 내가 전화를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0만원? 10만원부터 전화해줘야 되나? 만원은 그러면. 만원 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생각을, 의문을 품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를 영광이라든가 목사는 위로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지만 특별히 영광을 예,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 100%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 자기 뜻은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 뜻은 없어요. 자기 의지는 없으세요. 네. 아버지의 뜻과 일치를 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예, 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10절에 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사실 자발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데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순종하셨죠. 근데 동의하셨어요. 근데 억지로 오시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 오해는 안 하시겠죠. 예. 뭐 억지로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오신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정말 그 뜻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예수님이 지 혼자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 뜻인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나 가고 싶어 그러면서 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겸손의 예, 자세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했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5장 19절부터 해서 8장 28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종종 어쩌면 자주 하나님 뜻인가 생각도 안 해보고 일을 벌려놓고 일을 해놓고 보고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인가 생각도 안 하고 가다가 뭐 무릎팍 깨고 머리통 깨지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막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오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 또 그렇게 말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를 비우시고 전부 다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셔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럼 내 인생은요?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내가 채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재미 따라 자기 쾌락, 자기 기쁨, 뭐 자기 뭘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자기 예, 지쪼대로 막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느라고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높이셨잖아요. 높이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겸손히 아버지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다 채우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세요.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이 땅 위에서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30배, 1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여진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시고 겸손이 낮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나를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삶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으나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끄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 해놓고 또 내가 아니요 이제 이랬거든요. 나 이제 영어로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나 아이 얘기는 철저히 자기가 하긴 했지만 자기는 도구로 쓰여진 것일 뿐이고 자기는 통로로 쓰여진 것 뿐이고 자기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일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일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전부 다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이 정신을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 조금 전에 살핀 말씀 속에서 바울이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모든 것이 저는 이제 성경에도 혼인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배울 게 많다는 식으로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저는 요즘 성도들은 그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관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관 하기 전에 이 뚜껑 닫기 전에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입관이죠. 입관하고 그걸 보는 걸 따로 주는 건 없나? 참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전에는 가서 돌고 많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만 많이 하고 그죠? 성도들 중에서는 꼭 가보고 싶은 사람들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가봅니다. 마지막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야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살아계시던 분이 아무것도 호흡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피조물이 뭔가를 더 이제 거기서 더 봅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숨쉬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나의 100%는 100% 안 움직이잖아요. 100% 안 움직이죠. 100%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질 때 100% 움직이잖아요. 100% 다 누구 거죠? 오늘 자야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두고 가보시니까 100%가 막 0%가 돼버리잖아요.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100%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동의가 잘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머리라도 일단 되시죠? 안 되시는 말이네. 설교를 잘 못하네.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시니까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아니요. 이게 이제 피조물이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해드릴 때 이게 이제 피조물의 자세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된 잊어버리죠. 그죠? 오늘 저녁에 있던데 내일 아침부터 또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부터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자고만 혼자서 뭐 이렇게 열이 받칠 수도 있고 막 또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자기 이제 부인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 이제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끝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내가 자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뭐 쪽으로 끌려가고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디까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없다 그랬죠? 선한 것이 없네. 근데 내가 선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행하죠. 누가 행하신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을 행할 힘을 주셔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철저하게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꿈만큼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 박자와 음은 조금 안 맞아도 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선한 것이 없는 줄 알아야 자꾸 주님 주님 주세요. 자꾸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선을 좀 행하다가 까불랑거리다가 또 넘어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되겠지만 예수님 같은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만이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나오고 상처받았느니 자존심 상했느니 뭐 했느니 뭐 했느니 뭐 했느니 예. 예수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짓밟고 침뱉고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유 기분 나쁜데 이것만은 못하겠어 그렇게 없고 사람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 뜻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셨고 사람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겸손에 대해서 12번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정말 진정한 자기 부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시는 분은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겸손히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 그분을 의지해야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네. 내 힘으로 겸손하려고 해봤자 네. 그런 흉내내다가 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으로 옷 입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예,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구하지 마시고 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뜻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 마침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전부를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